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12절 말씀을 볼 때 이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퇴보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음식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젖과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음식이 세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볼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과 혼과 몸이 먹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육체의 음식을 주었느냐? 우리가 빵을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 우리 육체의 음식을 먹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것은 우리 육체 건강하게 해서 우리 몸이 잘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자라나서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혼도 음식을 먹어요. 그 세상에서 무슨 혼적인 음식을 먹어요? 지식을 먹어요. 육의 사람들이 이 혼적으로 지식의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이 지식인이다 또는 문맹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지식을 먹느냐? 지식을 먹은 만큼 세상의 이치와 모든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서 그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육과 혼에게 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또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했느냐라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지식의 것을 먹고 열심히 육의 것을 먹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짐승과 같이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게 하고 지식을 먹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무엇보다 강건할 때에 우리의 육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무슨 음식? 하나님이 이 영을 위해서 음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교병과 무교병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유교병은 뭐고 무교병은 뭐예요?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부들부들한 떡이에요. 자, 우리가 빵을 사 먹을 때 딱딱한 빵을 먹으면 힘들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거. 하지만 그 누룩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든 것일수록 아기가 먹기에도 좋은 아주 부들부들한 카스트라 같은 거. 자, 그래서 이 누룩을 넣으면 부드러운 떡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떡을 유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 단단한 음식.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젖과 단단한 음식. 그러면 이 젖은 유교병이고 단단한 음식은 무교병이가 아니요. 거기서도 또 나눠지는 거예요. 무교병 중에서도 젖과 같은 음식이 있고 단단한 고기와 같은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처음에 예수를 영접을 하고 나면 그 영접을 했을 때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서 이제 거듭났다 할 때는 어린 아기와 같은 때인 거예요. 갓난아기가 뭘 사모해요? 젖을 사모하죠. 그 젖을 먹을 때 갓난아기들이 점점 젖을 먹고 자라나요. 이 영적인 두 종류의 음식이 첫째는 젖이에요. 근데 젖은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럼 우리 오늘 예수 믿으면서 어떤 것이 젖에 해당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아, 이 젖은 밀크.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게 다 젖이다.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을 말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젖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은 축복받은 자이다. 이제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젖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위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아주 부드러운 젖부터 먹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얘기.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거듭난 그러면서 자라고 있지만 아직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계수를 합니다. 근데 그 계수를 할 때 누구만 계수를 했냐면 20세가 넘는 사람만 계수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세 아래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카운트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분명히 20세 아래도 이스라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20세 이상만 카운트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가 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면서 앞길을 나아갈 때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바로 20세 넘은 장성한 자다 라는 이야기. 또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시키시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능에 충실해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거듭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막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자마자 너무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찬송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턱턱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싸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기저귀를 가를 능력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우유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기저귀도 엄마가 갈아주고 우유도 줘야 먹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기저귀를 스스로 가를 수 없다는 얘기는 회개도 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막 이런 걸 누릴 때가 어린아이 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자,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 게 좋겠어요. 장성한 자를 대하는 것 같이 하는 게 좋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받았는데 나는 뭐 세례를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세례를 아볼로에게 받았다. 서로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소속이 된 자라는 그거를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는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이 십자가의 은혜의 그 근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뭔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어떤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돼 있으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시기와 분쟁이 있고 교회와 교회 간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서 내가 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 십자가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해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 그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더 이상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의로 공의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 의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을 가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 아멘. 그래서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 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한다라는 거야. 아까 육신에 속한 젖을 먹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의에 속한 장성한 자는, 신령한 자는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음식을 먹는 자인가? 여러분, 나는 어떤 음식을 먹는 자입니까?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령의 일은 받지 못한 자요.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다.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죠. 또 성령의 일을 우리가 그럼으로써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의 일을 경험하셨어요? 성령의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아까 우리 혼적인 부분의 양식이 이 땅의 지식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신령한 자는 혼적인 부분에 세상의 지식도 가졌지만 거기다 플러스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지식을 갖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위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가진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각을 사용한다.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육을 내려놔야 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져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연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형제 우애를 나눈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계속 죽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연합되어지도록 연단을 받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연단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가운데서 연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이 연단이 오니까 그냥 연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갈 때 연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냐면 강건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서도 또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자꾸 뭘 배워요? 뛰면 넘어진다.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박또박 걸을 때 안 넘어질 수 있다.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때는 붙잡아야 안 넘어진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로 스스로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그 연단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세요? 인내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과한 자, 성령의 일을 이제는 점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육의 사람으로 젖을 먹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선과 악이 선과 악이에요. 하지만 예수 십자가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생명과 사망의 권세의 싸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선악 간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알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죠.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의 눈이 말씀에 의해서 열려지고 경험되어진 사람들만이 선악 간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아멘. 신령한 자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내가 죄를 져서 정죄하고 판단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순종하도록 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그 길을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미련한 길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 같아 보여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그 길에 인내로서 담담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서 받는 핍박, 옆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조롱과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연단을 받는 과정이 되어지고 판단을 사람들이 하지만 나는 판단을 받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미가 선지자가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과 미가 선지자 혼자가 다른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핍박을 받았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뭐라고 말씀해요?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는데 그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정도로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 선생이 되어질 만큼 무슨 선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져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선생이 되어질 그러한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때가 오래돼서 선생이 되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그들은 아직도 육적으로는 어른인 것 같아도 어린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다. 첫째, 때가 오래되었는데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다. 둘째, 그들이 선생이 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로 전혀 자라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퇴보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실질로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는 크게 짓고 성도는 많으나 그들은 모두가 그들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연합되어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경험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육신의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리고 뭔가 스스로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믿는 믿음의 삶은 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부모에게 근심거리만 되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20세가 넘은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세가 넘을 만큼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행보에 전심전력하여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그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진보를 해서 진보를 한 사람이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만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자로 진보가 일어나야지만 또한 내가 충성된 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도 또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내가 또한 충성된 자를 또 발견해서 그들을 또 예수님 안에서 이끌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또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양육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자다 이런 말. 교회가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예수 십자가에 그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이 말인 너희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바랍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정말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영적인 믿음의 행보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이 지명하시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로 딱 지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아 교회가 자기네들이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모든 게 풍요로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그 입에서부터 그들을 토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안의 심령은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 수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죽은 행실,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는 이런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신앙, 그 다음에 세례, 골로새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예요.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세례의식을 행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세례받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세례의식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세례의식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세례의식은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육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심령, 정욕과 육신의 욕정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가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한 자가 된 자야. 그래서 그 세례와 안수는 뭐야? 기름 부음을 받는 장로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게 기름 부음을 주죠. 이 안수를 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함께 선교지로 내보내기 전에 금식을 하며 그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내보냈어요. 직분을 주어서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름을 부어서 내보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아갈 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이 두 가지를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리켜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지 않냐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라나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나야 돼요. 단단한 음식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따라가면서 오직 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그 행보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또 몰라요? 소망을 낳고 소망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나아감으로 인해서 형제 우애에서 그 다음에 사랑을 낳아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화합되어지는 한 몸으로 세워지는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대한 소망이에요? 땅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어디를 향해서 가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땅의 소망을 주고 말로는 부활 얘기를 해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망이 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가고 있게끔 만든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의 주시는 영의 말씀, 그 장성한 자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멜기세덱은 바로 우리 주 의의 왕 샬롬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한 피를 단번에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간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가르쳐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 도망갈 거니까. 예수님 믿는 길이 이렇게 힘들다면 누가 이 길을 가겠느냐. 저는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 것은 힘들다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과 아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 그것은 내가 육적인 것을 버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냥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지 않아서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애들이 힘들어하나요? 안 힘들어해요.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나머지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거를 믿어요. 주는 대로 먹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말은 주님 안에서 믿었다고 맘대로 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그냥 편안해져요. 믿음은 편안해요. 평안하라. 예수님이 평안하라. 평강의 왕이시다.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세요. 그리고 너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분 안식 안에 들어가서 나는 평안하게 그냥 쉬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못 믿어. 못 믿어서 혼적으로 먹은 내 지식, 그 알량한 지식, 세계창에서 얻은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사용해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요. 이건 불신이에요. 믿는 믿음은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너무 쉬워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그게 믿음의 길인데 왜 십자가를 못 지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믿는 믿음은 나는 죽어야 돼요. 육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육의 생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죽지를 못하니까 내 감정이 죽지 못해서 불쑥 올라오고 내 생각이 죽지 못해서 나를 갖다 변명하려고 들고 나를 보호하려고 들고 그리고 내 생각이 염려 걱정이 많아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가는 길이 힘들어. 내려놔지지도 않고 내가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분명히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 하나에도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도무지 앞이 안 보이거든.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데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마귀 권세를 진멸한 곳이에요.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이 모든 것이 진멸된 곳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야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린애들은 불이 뒤일지 물에 빠져 죽을지 칼이 위험할지 몰라요. 그래서 믿는 믿음은 있는데 엄마 아빠를 믿긴 하지만 천방지축이에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비밀로 하나님이 숨겨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 이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를 죽이고 바보처럼 마치 아무 능력 없는 자처럼 그렇게 죽는 것 같지만 거기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 믿는 믿음의 능력이 내게서부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게 하셨냐? 성령만이 알게 하셨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무엇을 역사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말씀에 내가 지배되면 지배될수록 말씀이 나에게 더 가르쳐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일 여러분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거 맡겨라,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요. Will be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신 자니 그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겼느니라. 왜 내가 자꾸 지고 넘어지고 하느냐? 그 믿음 밖에 있기 때문에.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는 젖은 먹고 금방 배고프고 먹고 금방 배고프고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린아이의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장성한 자는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든든하죠. 주님 안에서 이 단단한 음식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은 든든하니까 평안한 가운데 염려 걱정이 없는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눈앞에 많은 문제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고통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 때문에 주어진 결과예요. 그 남자는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데 이 땅이 엉겅퀴를 내서 이게 땀을 흘려도 거두기가 어렵게 되어졌어요. 지금은 그게 더 하나 더 발전해서 여자들까지 돈을 벌어서 남자만 버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해산에 수고도 해야 돼 또 돈도 벌어야 돼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이미 이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자들이 나도 리더가 될 수 있어 라고 한 것 때문에 제가 여자 목사지만 제가 리더가 될 수 있어 해서 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이게 뭐예요? 남자한테 맡겨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자도 세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남정과 여정에게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전과 이후가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실제로 남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남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모두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남편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직분에 맞춰서 그 일을 하는 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설교하시는 이는 여자 목사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셔도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내 의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해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도록 우리는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해요.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절대로 깨트리면 안 돼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는 자고 남자는 가정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여자는 남자를 섬기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질서를 잘 믿음 안에서 지킬 때 그 믿음대로 그 일을 하는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온전케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는 되었는데 만약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 구원의 일을 하는 일에 예수님만 일하시던 도구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죽이고 실족시키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높아지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시는 회개케 할 회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어린아이나 또 장성한 자가 되어진 자나 모두가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로서 우리는 살아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말아야 되는 이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연합이 되어져서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안에서 진리를 딱 가두어서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 세상에 또한 사람들의 계명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신학으로 정리시켜 놓은 것들로 다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젖만 먹고 있는 사람.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쫓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먹고 가는 거. 무교병의 말씀만 먹고 가는 거. 무교병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르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으로 모든 교훈으로 흔들어서 미혹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요동할 때 빠져나와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흔들려요.
마지막 때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가 구원이 있다, 저기가 구원이 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그랬어. 그 미혹을 할 때 내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흔들려서 따라가게 되어지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먹고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로 만드셔요. 영적 전쟁은 결국은 누가 해요? 기드온이 300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장성한 자는 뭐로? 믿음으로 그 모든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그러한 사람, 말씀 외에는 다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오직 주신 말씀만 붙잡고 전진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하고 가리켜 지키게 함으로 그들도 또한 제자를 삼아서 가리켜 지키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